이번 주는 한세 가지 정도로 해볼 건데, 일단 처음에 학술대회 후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한국 근대 문학회 한국 문학 멀리서 읽기에 이제 여기 계신 두 분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가를 하셨죠? 네, 참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병준 선생님은 이제 시계열 워드 임베딩으로 바라본 한국 근대 개념어의 변천. 에 대해서 하셨고, 이제 권은 선생님, 김지선 선생님, 안선 선생님, 김지훈, 전세진 선생님이 각각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선생님, 김명주 선생님하고 유인태 선생님 거는 좀 봤는데, 그 뒤로는 애들하고 놀아주느라고 제대로 듣지를 못해가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김명주 선생님이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따로 자료가 자료가 있긴 한데 책자로 있어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했던 거 전에도 여기서 삽질 다뤘는데 그좀 디벨롭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누가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댓글로. 어떻게 하면 분산 처리하신 GPU 여러 개를 동시에 쓰는 거. 그거를 개발을 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카이스트의 전기전자 박사과정을 어떻게 알게 돼서 제가 돈을 주고 개발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아서 제가 그 코드를 보고 제가 조금 다시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큰 데이터를 GPU로 쓰는 법을 좀 나중에 또 공유할 것 같고요. GitHub으로 코드를. 토론 때 들었던 말들이나 커멘트는 이제 이게 너무나 거대한 데이터고 한두 사람만의 연구자가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토론 때도 그 경남대학교의 윤상현 선생님, 사학과 계시는 국사학 전공자인 윤상현 선생님께서 자기 너무 관심 있는 데이터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그런 얘기 하셨고, 윤태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데이터를 돌리고 나온 결과들이 결국은 기사들을 다 확인하고 질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 선행 연구와의 그런 매칭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왜 동맹이란 단어가 나왔는지 저도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좀 어이없는 이유였죠, 사실은. 그런 어떤 변화 동맹, 무슨 동경 동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발라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다른 연구자 선생님들 거를 제가 좀 복기를 해보면, 두 번째는 권은 선생님은 제가 논문으로만 뵀었는데 실제로 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권은 선생님께서는 보니까 이제 그 한국판 구텐베르크가 없으니까 혼자 그걸 다 치고 계시더라고요. OCR로 안 되는 거를 뭐 세로로 돼 있는 텍스트 같은 걸 가로로 또 바꿔서 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그 제임스 조이스 유명한 영문학 소설가잖아요. 영문학에서 거기서 의식의 흐름 기법 막 독백이 막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에서 또 한국으로 박태원이나 이런 사람들 모더니스트에 넘어오는 과정들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어떻게 멀리서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TTR이라는 개념을 좀 쓰셨어요. 전산 언어학에서 그 토큰 레이시오인데, 그러니까 중복되는 토큰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 비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 계속 반복해서 쓰는지 그 비율이 있죠. 그래서 그 비율을 활용해서 멀리서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을 하다 보면 중언부언 계속하는 그런 것들을 혹시 잡아내지 않을까 좀 굉장히 색다른 것이긴 했는데, 사실 그게 좀더 되려면 데이터 사이즈도 키우고 그 당시에 일상어들이 쓰는 말뭉치에서 얼마나 그렇게 중언부언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대조군도 필요할 것 같은 것 같아서 김바라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때. 그래서 그런 게좀 필요하긴 할 텐데 아마 좀더 이런 전산, 그 뭐라 그러지? 문체 계량학의 측면을 계속 연구하시는 선생님이더라고요. 그 전에 선행 연구도 쓰신 걸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협업할 수 있는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분도 KADH로 네. 꼭 초빙해 알겠습니다. 주셔야 될 분인 것 네. 같습니다. 그 충주에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충청 프로빈스로 어떻게 좀, 네. 개전해서. 교통대 충주에 있죠. 네. 그래서 됐고. 세 번째는 이제 김지선 선생님 연구는 이제 자기 박사학위 논문 이제 하고 있는 거를 그래도 많이 많이 이제 디벨롭이 됐더라고요. 그새 전 2년 전부터 이 백화점 연구를 꾸준히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근대기 백화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말 많은 텍스트에서의 백화점에 관련한 데이터 온톨로지도 많이 만드신 것 같고, 이제 또제 우리 유튜브를 논문에 우리 유튜브를 인용하면서 시계열 워드 임베딩을 한번 써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준호 선생님도 나중에 초대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근대기 백화점 자료를 계속 모아서 하는 것들은 김준호 선생님 꾸준히 했던 것들이라 사실은 박사기 논문 내용이라서 아직은 뭐 많이 뭐라 할게 아직은 더 디벨롭 될 거니까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색적이었고, 그 김진 선생님이 조선일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것들도 좀 말해줬어요. 여기 우리 학술대회 나가서 그런 것도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 대학원생들이 동원되고 학부생이 동원되다 보니까 뭐 한자나 복자 처리 같은 게 제대로 안돼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그냥. 네네, 윤대생님. 네. 아니, 말을 끊으면 안 되니까. 그 네네. 사실관계, 그냥 그 끊으세요. 아니, 그냥 끊는 거는 김바로 선생님 하시는 일이고, 어쨌든 그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때 김지선 선생님이 학부생일 때 연세대 언어정보교육원에서 조선일보 작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아니고 동아일보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수정하는 사실관계를. 네. 아, 조선일보는 본인이 잘안좀 돼요. 착각하셨던 것 같아, 그때. 아, 네, 동아일보였군요. 네. 그러면 앞에 제 말은 잊어주십시오. 아니, 구독 그래도 채우고. 동아일보든 조선일보든 본질적인 문제 똑같아요. 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웹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유인태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웹에 있는 데이터라고 해서 그걸 다 검증을 해야 된다. 특히 인문학 연구 자료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영인본을 보면서 항상 그거는 염두를 하고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갑자기 저도 가서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근데 그거는 거꾸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것 같은 게, 하나는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하나의 일개 팀 혹은 개인이 어차피 다 검증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냥 그걸 방치할 거냐? 그건 또 아니죠. 각각의 서로 다른 버전, 특히 예전에는 암흑의 루트로 별의별 버전의 별의별 텍스트들이 다 돌아다녔잖아요. 이거를 차라리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검토해 볼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그 누구는 이거 틀렸어라고 하고 자기만 알고 끝나고, 이거는 앞으로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아닐 거라고 보고, 다른 측면에서는 물론 텍스트에 오류가 없을 수가 없죠. 어느 텍스트나 오류가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그렇게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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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하고 해도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류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고, 오히려 디지털 인문학의 거시적인,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방법론에서는 일부 오탈자들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단편 소설 하나에 대해서 정량 분석을 하면 안 되겠죠. 오류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겠죠.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그 정도 급이 되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하면 평생 연구 못 하죠. 언제 연구해요? 라고 얘기하는 저도 제 진학생한테는 그거 검증해 본 거야? 비교해 본 거야? 라고 얘기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인간의 어느 정도 일정한 선 안에서 만족하는 선이 있고, 그걸 오픈하고, 그 오픈된 거를 다시 누군가 검증하고, 이렇게 가는 게좀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약간 인문학 GitHub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서로 이렇게 커밋, 푸시, 풀, 뭐 이렇게 이런 시스템. 인문 데이터 그죠? GitHub?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오탈자면 상관이 없는데요.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도 생길 수 아, 그렇죠. 그 그거는. 판본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판본을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김바로가 무슨 판본으로 검토한 거는 이거다. 유인태가 또 다른 판본으로 검토한 건 이거다. 근데 유인태하고 김바로 판본이 똑같은 걸로 봤을 때도 또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각자 다르면서도 그 다름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보를 만드는 거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는 뭐 이미 뭐 고정화된 것보다는 그 다양함 자체가 정보니 아닐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봅니다. 말 길어져가지고 윤태 선생님이 싫어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자고. 네,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 또 갈게요. 제가
이거를 다 준비해오기 잘했네요. 그래서 저 책을. 여기서부터는 아예 못 들었어요, 정말로. 그 안서연 선생님, 서울대 안서연 선생님께서 이제 김말봉이라는 소설가의 이제 장편 소설 몇 편을 가지고 이제 그 거기 안에 나오는 뭐라 그럴까요? 그 장소, 그리고 인물의 이동 과정 같은 것들을 지도로 그리면서 이제 소설 텍스트를 분석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그 이동 경로가 그 지도에 찍어가면서 그 이동 경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의 서사 진행과 이동 경로의 관계들 같은 것들은 뭐 이거를 뭐 정략적으로 보신 건 아니고 정성적으로 그거를 같이 이동 경로를 그려가면서 했던 작업을 뭐 프랑크포리티의 지도 그래프 나무 이런 작업처럼 그 소설의 이동 경로 찍어가면서 했던 거를 하셨고요. 사실 제가 이 소설을 안 읽어봐가지고 너무 무식하기도 김말봉은 잘 모르는 작가입니다. 국문과 나온 게 너무 부끄럽네요. 하여튼 그런데 잘 몰라서 더 이상 제 심도 깊은 대화는 좀 어려웠고요. 다만 이런 작업들이 이 QGIS나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게 되면 재미있는 것들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초기 한 두세 작품 정도만 했는데 사실 이 정도 되려면 이 사람의 뭐더 많은 작품을 데이터로 넣어서 그 사실은 한 사람의 작가보다도 여러 작가의 대조군을 만들어서 같이 보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게 더 디지털 방법론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 같고요. 뭐 저는 이 정도로만 코멘트 할저 수밖에 궁금한 없었습니다. 게 어떤 네네. 그 GIS 소프트웨어를 쓰신 거죠? GIS를 쓰신 건 아니고, 근데 지도를 어떻게 그려? 뭘로? 그러니까 GIS, 구체적인 GIS 프로그램, 이게, 프로의 이름을 까먹었네요. QGIS나 그런 전문적인 GIS는 아니었고, 뭐 그거를 구글 맵에서도 할수 있잖아요. 그 뭐였죠? 선생님, 우리 JS 그거 하는 게 유인태 선생님, 우리 자주 썼던 그 이름을 까먹었죠. 리플릿? 리플릿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까먹었네요, 갑자기 까먹었어. 이게 네. 소설을 지도하는 게 근대의 일반적인 소설은 사실 가능한데요. 저 고전 쪽으로 해봤잖아요. 고전 쪽으로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 해당 장소를 특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가 이미지화됐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남의 심상을 얘기하잖아요. 강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 근데 그거는 차라리 나. 그래도 어쨌든 강남이잖아. 더큰 문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용궁. 점 어디다 찍을 거야? 천국 어디다 찍을 거야? 남의 용궁입니까? 동해 용궁입니까? 저런 인간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동해 용궁이면 가급적 독도 근처에 찍도록 합시다. 불교의 지옥은 어떻게 할 거야? 왜 찍을 수가 없어. 그냥 그런 불교의 것들이잖아. 지옥은, 네, 그러네요. 어렵겠네요. 불교의 예. 지옥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의 곳은 우리가 소설에서 텍스트로 봤을 때는 이미지화시키고 상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거를 실제 GIS에다가 담는 건 완전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연구한 게 있는데 아예 레이어를 다르게 주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실제 지형 레이어하고 가상의 레이어를 따로 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하긴 하던데, 그것도 이미지화하고 그거를 제대로 지원하는 GIS 소프트웨어는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문학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필요는 있죠. 가상, 현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를 처리할 수 있는 GIS 소프트웨어. 그것까지는 아예 생각 안 해봤는데, 와, 역시, 대학자, 김바로 선생님은, 만들어주세요, 얼른. 현실과 가상이 같이 있다. 제가요? 저 만들어주세요. GIS 좀, 빨리 용궁 찍고 싶어요. GIS도 GIS는 만들어주세요. GIS 전문가들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GIS 쪽에서도 디지털 인문학 하신다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네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많은 팀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발표자는 두 분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같이 대량의 단체 연구가 이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 같고요. 총몇 명이었냐면, 잠깐만, 몇 명이었어요? 발표자는 두 분인데, 제가
대표 7명인가 합니다. 7명. 아, 여기 있네. 김보경, 김지윤, 전세진, 유건수, 정기인, 정성훈, 세스 챈들러라는. 몇 명이요? 6명? 7명. 7명? 7명이 더 하셨고, 그 한국 문학 작품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공공 데이터 혹은 뭐 도서관에 있는 거, 옛날에 문헌이 있는 거, 그러니까 한국 문학 작품이 외국에 어떤 번역자에 의해 뭐 번역이 됐고 언제 어떤 작품이 번역됐고 이런 것들을 아카이빙한 다음에 그걸 네트워크 형태로 보여주고 어떤 번역 작품이 언제 또 많아지고 어떤 작품이 많이 번역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가와 출판사 네트워크를 그려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군집이 있었고, 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대형 연구여서 좀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가 있고 공공 데이터를 제공 안 하는 것들을 이제 문헌을 뒤져가지고 70몇 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국 문학이 어떻게 해외에서 번역되었는지 그걸 한꺼번에 집대성하는 그런 연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나중에 데이터로 공개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문학이 어떻게 해외에서 계속 수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네, 언어별, 번역가와, 장르별 이렇게 다 가까이 있는 거죠? 데이터 분석에서는 없었나요? 일단 장르요? 어떤 네, 장르? 장르별, 언어별. 예를 들어서 순수 문학이 있고 그다음에 장르류 소설이 있고 그냥 순수 문학만? 예, 이제 뭐 순수 문학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영어 번역, 영어로 번역된 도착어는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도착어 영어나 프랑스어나 그 영어만 그것도 그렇게 영어만. 네네. 그래서 한국 문학 영어 번역 양상이니까. 네네. 영어만 일단 하신 거고. 뭐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한 1200개 정도의 서지상 정도를 이제 쭉 보고, 그런 장르 있었어요. 현대 문학이냐, 고전 문학이냐. 그래서 구분은 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현대 문학과 고전 문학 그런 차이들, 뭐 구운몽 번역 이런 거는 또 고전 문학으로 치니까 그런 구운몽 것들은 같은 경우는 번역본이 많잖아요. 그거를 따로따로? 그거까지는 그쵸. 적시가 안돼 있나요? 네. 네, 그것까지는 제가 적시를 한거 잘못 봤고, 그래서 그 장르가 있긴 하죠. 이 장르도 뭐 시인지 소설인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장르는 있고 뭐 무슨 SF 이런 건 아니고 다 이제 순문학 내에서의 그런 데이터를 보신 것 같아요. 네.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는데 어떤 툴을 사용했나요? 아, 네. 네트워크는 이제 번역가와 출판사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개피를 활용해서 이제 모듈러리 분석을 해서 이제 군집화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어떤 번역가들이 있고 그런 출판사가 어떻게 잘 모여 있는지 그거를 연대, 80년대, 뭐 2000년대, 2010년대 이런 식으로 번역가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출판사와 번역가들의 그룹을 보고 거기 안에서 어떤 출판사들이 모여 있고 그 출판사는 어떤 내용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좀 파악은 하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수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을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곧 논문으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네.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논문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나오면은 다른 네네. 식으로도 저도 한번 터치해보고 싶은 거네요. 네, 로우 네. 데이터셋이 공개가 될런지. 그 이제 우리 문화라 문학이 외국에 소개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 외국 문학이 우리나라로 번역되는 것도 이제 막 연구 대상일 것 같아서 그두 개가 다 중요할 것 아, 그래요? 여기는 한국 문학 작품이 출발하고 같아요. 네. 네, 도착어가 이거는 있는 한국 거예요. 문학 작품인데 뭐 최근에 다른 연구를 보니까 이제 해외 문학이 우리나라로 수용되는 양상도 이렇게 비슷하게 또 연구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연세대 어느 팀의 연문과 팀이었는데 뭐 한국의 흑인 관련한 문학이 처음으로 뭐 수용되는 양상 이런 것들을 이제 영문과에서 한국에 있는 잡지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수용 그런 것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런 것도 관련해서 연구. 말씀드리자면 최근 영어 영문학 그에 계신 젊은 연구자 선생님들의 최신 연구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근대 전환기, 네, 근대기의 맞아요. 영미 쪽에 소위 말 우리가 보통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쪽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오거나 또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와서 맞아요. 어떻게 이제 번역되고 그게 유통됐는지를 정리하는 거. 그게 뭐, 그, 겨울학교에 오셨던 영문과 선생님들 몇 분도 그거를 또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뭐, 한국에 최초로 번역되는 뭐 번안도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문학 연구자들이 하는 건줄 알았는데, 영문학과에서도 진짜 관심 가지면 주제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교차하고 있고, 데이터로 확인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관심이 많은 이유가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또 높은 걸로 들었어요, 제가. 주변에 아는 선생님한테서. 왜냐면 해외 이제 영미문학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쪽 고전이 한국에 어떻게 수입되는지 사실 궁금해 할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연구가 갖는 학술적 가치도 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네트워크만으로는 사실 보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텍스트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특히 뭐 구몽도 좋고 해외에 있는 그 바이블도 좋고, 걔네들이 뭐 도착어가 한국어라고 예를 들면, 아예 구몽을 예를 들자. 구몽이 다양한 번역 버전이 있잖아요. 그 버전 간에 어떤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가를 NLP로 보는 거. 거꾸로도 되고. 그런 거 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것도 영문학과 국문학의 콜라보로. 그렇죠. 그게 이른바 이제 뭐 한창 유행했던 비교문학적인 관점이긴 하죠. 그게 진짜 제일 재미있죠, 사실. 그쵸. 제가 유인 선생님 얘기 안 한다고 바짝바짝 대더니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열심히 얘기하는 거 봐봐, 저거. 뭐 꿈이 있는데 나중에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그런 어떤 거대한 개념사 이런 게 나중엔 연구해보고 싶긴 한데, 언젠간 해보겠죠. 그 연구하려면 데이터부터 만들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자, 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윈터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네, 알겠사옵나이다. 네, 아유, 그러시겠죠. 아,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